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. 이제 진짜 겨울이 된 느낌이네요. 집에 왔는데 지금 그 제 멘토분이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네스프레소 월초 플러스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. 예! 기계를 좀 씻고 설치를 해봤는데요. 블랙 무광이어가지고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상하이에서 드론기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이랑 그 전압 때문에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뉴욕에 올 때는 안 가져왔거든요. 한국에 그냥 두고 왔는데 저 또 뉴욕에 와서 커피 머신을 사려니까 뭐랄까?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했었으니까 이런 짐을 계속 쌓는 거가 이제는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웬만하면 미니멀하게 살고 안 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도 이 커피 기계를 드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제 생일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돼서 드디어 집에서도 커피를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아이, 내 옷 비켜봐. 비켜봐, 레오야. 엄마 이것 좀 하게.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또 약속이 많이 있어서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아요. 오, 오늘 날씨 엄청 따뜻하네. 왜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졌지?
지금 출근 전에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주말에는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홍콩에서 친한 오빠가 또 출장을 왔었고 여기 있는 꽃은 생일을 맞아서 받은 꽃입니다. 진짜 많이 길었네요. 머리를 한번 하러 가야겠습니다. 오늘은 좀 회색으로 섀도우를 발라봤어요. 이제 이번 주만 회사 가면 다음 주부터는 한국에서 또 친구가 뉴욕으로 여행을 오기 때문에 이제 같이 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니려고 해요. 뉴욕에 굉장히 많이 와본 친구라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근교를 많이 다녀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계획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레오야, 엄마 갔다 올게. 엄마 갔다 온다. 잘 놀고 있어, 이쁘니? 이따 저녁 때 보자. 알았지? 알았지, 이쁘니?